안녕하세요. 2021년 10월 14일 목요일 아침 7시 47분 불금봉 장전뉴스 시간입니다. 불금봉 밴드 찾고자 하시는 분요. 밴드 전체 검색란에서 불금봉이라고 검색하셔서 실명으로 가입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오늘 우리가 대응할 이제 종목들 여기에 올라갈 건데요. 어제 종가매매 종목 센트럴 모텍으로 우리가 대응했습니다. 센트럴 모텍은 리비안 관련주고요. 리비안 뉴욕 증시 상장과 리비안 이 임원진들의 방한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자동차 관련주들이 좀 상승하고 있는데요. 센트럴 모텍이 현재 상승을 위해서 이렇게 움츠리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눌림목 자리에 있었던 어제 거래량이 갑자기 줄어들면서 상승하는 이 상승분을 우리가 시초가 그리고 핫 이슈 또 종가매매로 대응했습니다. 어제 종가매매로 말씀드린 이후에 살짝 반등을 했던 센트럴 모텍이고요. 여기 시초가에 한번 말씀드렸고 핫 이슈에 말씀드린 이후에 그 이후에 또 상승이 살짝 있을 때 이럴 때약2% 정도에서 3% 2에서 3% 정도의 수익을 갖고 우리가 나오는 이러한 기법입니다. 불금봉 기법으로 가져갔는데요. 센트럴 모텍 오늘 자리 좋습니다. 이러한 그 흐름 상당히 괜찮고요. 그동안 또 우리 세원 가져갔던 세원이 어제 갭상승하면서 좋은 흐름으로 수익을 안겨다 줬던 리비안 관련주입니다. 오늘 우리 뉴욕 증시 상황을 좀 살펴봐야 될것 같은데요. 지금 WTI 서부 텍사스산 원유 또 그리고 구리 가격이 지금 급등하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가 4거래일 만에 이제 반등을 했는데요. 이런 그 원자재, 인플레이션 우려가 고조되고 있는데도 저가 매수세가 그동안 하락하는 거를 조금 반등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는 바람에 이렇게 상승을 했다 보면 될것 같습니다. 인플레이션 압박에도 나스닥이 이렇게 상승을 했고요. 전체적으로는 오늘 우리 코스피나 코스닥도 살짝 반등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모멘텀이 약합니다. 어제도 우리 증시가 상황이 괜찮았습니다. 연속해서 상승하는 데에는 좀 힘이 붙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요. 우리 증시가 2900선에서 3000 사이에 코스피가 박스권 안에 갇혀 있는 지금 하락 장세에 있다 이렇게 보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도 2000명 안팎에 이런 코로나 확진자가 나올 거로 보여지고 있고요. 거리두기 2주 재연장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 같습니다. 11월 둘째 주에는 거리 위드 코로나로 이제 전환이 될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단계적으로 일상 회복이 되면서 지금 남은 2에서 3주가 아주 큰 이러한 그 갈림길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는 바이러스와 함께 가는 이러한 그 위드 코로나로 된다 그러면 경제가 좀 회복될 거로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아직도 확진자는 증가 추세에 있기 때문에 더욱 지켜봐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오늘 윤석열 이 취소소송 과거에 추미애 법무부의 그 징계 정당했는지 안 했는지에 관련해서 오늘 1심 선고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2시쯤에 오늘 나올 건데요. 만약 윤석열이 이 취소가 패소로 된다 그러면 정치적 비난을 좀 받을 걸로 보여서 윤석열 관련주들을 쭉 빠질 거고요. 반면에 승소한다 그러면 판결 자체에 실익은 없는데 명예 회복이 되기 때문에 윤석열 관련주가 오늘 상당히 상승할 거로 보이기 때문에 오후 2시에 윤석열 관련주에 관련해서는 상당히 변곡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네 건에 관련된 이러한 그 재판을 하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는 윤 총장이 어떻게 오늘 그 선고가 나서 명예 회복이 될지 아니면은 또 정치적 비난을 받을지 봐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 화천대유 김만배 구속 여부가 결정이 되는데요. 오늘 완전히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이거에 따라서 이재명의 또 거취가 왔다 갔다 할것 같은데요. 대장동 개발 의혹, 로비 특혜, 뭐 이런 것들이 화천대유의
대주주 김만배의 구속 여부에 따라서 또 오늘 왔다 갔다 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하고 공모해가지고 대당동에 관련해가지고 어떻게 성남시에 손해를 입혔는지에 관련해서 아주 쟁점이 될것 같은데요. 아마 김만배는 지금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지만은 이재명과 관련해서 아주 큰 변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윤석열 관련 또 이재명 관련해서 변수가 있을 만한 이러한 두 사건이 있고요. 오늘 전체적으로는 날씨가 굉장히 지금 쌀쌀해지는데요. 이제 깊은 가을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요. 지금 전체 시장에서의 이 뉴스테마 호재 어떤 것들이 좀 움직일지 봐야 될것 같습니다. 2차 전지 그러니까 이 환농화성을 우리가 들고 갔었는데요. 전고체 배터리 관련해서 매일 이 고가를 형성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국내 배터리 업체 간에 올해 최대 실적을 지금 갱신할 것 같고요. 향후 배터리 수요가 늘어나면서 2차 전지 관련해서는요, 한농화성이 굉장히 관심권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대응을 많이 했습니다. 이 한농화성은 계속적으로 관심 있게 보셔도 될것 같고요. 이런 움직임들이 뭐 나노 신소재 같은 이러한 그 2차 전지 관련주들도 상당히 상승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첨보도 그렇고요, 캠트로스 뭐 전체적으로 2차 전지 관련주들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 2차 전지 관련해서는요, 앞으로도 크게 상승할 수 있는 테마고, 이런 뉴스가 뜨거나 호재가 있을 때 상승할 여지가 굉장히 많은 이러한 관련주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원이라든가 또 센트럴 모텍, 우리가 종가 매매로 들고 갔던 이러한 관련주들은요, 리비안의 실무진이 방문하고 또 소부장 업체들이 미팅을 함으로 해가지고 이 반사이익을 얻을 만한 종목들이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자동차 관련주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동차 관련주 특히 현대차라든가 이 관련해서 상승할 만한 종목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차량용 반도체가 해소됨에 따라서 이 자동차 관련주들이 큰 상승을 할수 있는 이러한 여력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또 대북주가 올라갈 수 있는데요. 신원 상당히 상승을 많이 했습니다. 미 국무부가 북한에 조건 없는 대화 나서줄 것을 재차 주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성공단 관련주 신원이 대장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금강산 관련주 그리고 송정 관련주 앞으로 또 농업 관련주 관련해서 철도도 그렇고요. 더 상승할 수 있는 여력들을 좀 갖고 있는데 이 북미 간에 조건 없는 대화가 이루어진다. 이러면 더큰 상승이 예상되는 또 남북 경협주입니다. 이재명과 관련해서는요, 기본주택과 관련해서 민주당 대선 후보 이 확정되면서 이 정책주 성격에 이러한 관련주들이 올라갈 수 있는데요. 일성건설도 크게 상승한 이러한 그 상황입니다. 전체적으로 또 철강주도 3분기에 실적이 좋아지기 때문에 철강 관련해 가지고 더큰 상승이 예상되는데요. 금강철강 같은 이러한 종목들이 크게 상승했던 이러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원전 관련주에 대해서 말씀드려야 될것 같은데, 원전, 지금 석탄, 석유, 그리고 천연가스 같은 이런 에너지들이 대란을 겪고 있습니다. 이걸 타개하기 위해서는요, 원전주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프랑스에서는 SMR, 소형 원자로 개발에 1조 3천억 원을 투자한다는 이러한 계획까지 발표되면서 원전주가 부각되고 있는데요. 제가 원전주 중에는 오늘 이 두산중공업을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코스피 200 지수에 들어가기 때문에 두산중공업이 공매도 종목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공매도가 나올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천천히 살피면서 지켜보시고요. 지금 두산중공업이 굉장히 제가 관심 있게 보는 종목이고, 그리고 우리가 들고 가고 있는 센트럴 모텍이라든지 한농화성 상당히 좋은 위치에서 언제든지 상승할 수 있는 자리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에너토크 같은 종목들도 이 원전 관련주로서 지금 대장주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고요. 한전기술이라든가 일진파워 뭐 이런 종목들이 대부분 원전 관련해 가지고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데,
특히 제가 두산중공업을 관심주로서 추천을 드리니까 관심 있게 보시고요. 공매도에 조심하시면서 접근해 나가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8시 47분에 저하고 같이 카톡으로 소통하면서 성공 투자를 기원 드리고요. 오늘 저녁에 불금봉 단타미, 불금봉 시사미, 종목 탐구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